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일 화요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보도록 하죠. 아 오늘 시장이 너무 폭락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25%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2.64% 하락했습니다. 닥터K가 분명히 코스닥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있는 잡주들 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코스피도 1.25%.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수급이 다 망가졌어요. 외국인 2400억 정도 던지고 그래서 해서 자 기관도 던지고 기관 외국인은 양매도를 때리고 선물도 6500계약 정도 던지고 괜히 다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닥터K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홀테실라 앞에서 먹은 거 자 제외하면 자 올라갈 때 먹었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한 3% 정도 손실 봤습니다. 10만 5천 깨진 순간 던져라 그랬습니다.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한 3% 위에서 잡은 사람들 조금 더 까졌겠습니다만 3% 손실 보고 이제 다 던졌고요. 나머지 플러스로 다 청산했습니다. 현대차 하나 들고 있고요. 현대차 빠지지도 않아요. 0.39 그냥 보합이고 누적적으로 보면 뿌렸습니다. 현대건설 위에서 다 끊어먹었어요. 던지라고 그랬고 GS건설 다 끊어먹었어요. 그리고 쭉 빠졌죠. 먹은 걸 토하지 않습니다. 닥터K는 셀트리온도 자 여기서 샀으니까 이게 처지면 위험관리해라 했으니까 저 기준으로는 손실 없어요. 그죠? 만약 있다 치더라도 1%입니다 1% 제 기준으로 없어요 분명히. 아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바이오주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셀트리온 삼행제도 지금 바로 섞어서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양호하다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좋다 그랬어요. 밑으로 박살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초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고요. 전저점 깨졌습니다. 여기 밑으로 깨지면 폭락 나와요. 셀트리온 제약 안 좋다 그랬습니다. 물타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던져라 그랬는데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안 나갈걸요. 잘 안 돼요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55만 이후에 다 던지고 어제 오늘 아침 분명히 핫주 가지고 있으면 던지라 그랬습니다. 챙겨 먹었으면 분명히 플러스권으로 나왔어요. 왜? 아침에 처지는 거 보고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 다 던지라 그랬어. 남겨두라 안 그랬습니다. 폭락 안 두드려 맞는 겁니다. 한미약품 러시아에 있는 안나 48만 2천원 정도 깨지면 던지라 했는데 그거 잘 수행했으면 손실폭 안 늘렸고 HLB 꼭대기에서 살 자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물렸다면 짧은 시간 안에 손실이 커요. 이걸로 끝이 아닌 게 더 문제인 거죠. 코스닥이 장난 아닙니다. 신라젠 14% 빠졌어요. 14%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오를 만큼 오른 걸 꼭대기에서 달라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못 산다 그랬습니다. 저는 14% 빠졌습니다. 자 11만원대 꼭다리에서 사서 어저께 꼭다리 사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사람 오늘 그냥 외근 나갔다 왔는데 손 못 댔다면 그냥 사자마자 자살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점대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츠셀 이거는 뭐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접근하지 말자 그랬고 자 그나마 바이오메드는 자 아침에 질문 줬는데 저점 깨지면 던지라 그랬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아침이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저점 깨졌으면 던졌으면 손실폭 별로 없어요. 플러스권인지 손실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메디퍼스트 자 여기가 깨지는 순간 별로라 그랬고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다 안 좋다 그랬어요. 분명히 왜 코스닥의 대부분이 바이오주 시총 상위가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코스닥 두드려 패면 바이오주 다 빠지게 됐어요. 모양 다 그려졌어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바이오주 별로라고. 메디톡스는 땅굴 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매수 포인트 나왔기에 들어가서 잘했던 사람은 플러스로 꿈꿔도 나왔겠네요. 그죠?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여기서 더 가졌으니까 플러스권 분명히 올라갔었습니다. 잘하는 선수급은 손실 없이 플러스로도 나올 수 있었다. 시장 상황을 봐야죠. 시장 상황을.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는데 들고 있다고 종목요. 현대차 빼고 다 던졌습니다. 차익 실현 제대로 해냈고 손실폭 있는 거 짧게 끊어내고 3% 이내로 다 끊어내고 수익은 7% 8% 먹었을걸요. GS건설 이틀 만에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3일 오늘까지 치면 추가 수익까지 냈으면 적어도 7% 이상 수익 났습니다. 손실은 3% 수익은 7-8% 현대건설도 수익 아닙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하나
현대차는 빠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중장기로 들고 갈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장대 연봉으로 떨어지고 하락 추세에 빠진다면 위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박살이 났어요. 코스닥 개잡주들 다 던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처질지 몰라요. 그나마 코스피는 밑에 비빌 언덕이 있는데 여기 비빌 언덕 깼어요. 밑으로 처지면 곡소리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닥터케이는 들고 있는 자금으로 미안하지만 반등 놓을 때 다시 들어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글입니다. 정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제가 봐준다는 게 아니라 젠틀하게 넥타이 메고 증권사에 앉아있고 외국계 증권사에 앉아있는 자금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 우리 봐줄 줄 알아요? 없습니다. 젠틀한 모습으로 우리 조지로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면 될 것 같다고요? No! 천만의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냐? 위험관리 잘해야 된댔어요. 이게 올라가다 깨지잖아요. 여기가 깨지잖아요. 끝장납니다.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다이렉트로 밑으로 푹푹 깨지다가 반등 시도 넣어다가 힘없이 하락 추세를 돌아서잖아요. 밑으로 깨지면 끝나요. 언제처럼? 2008년처럼. 보여드릴까요? 아, 자, 방송하다가 끊길 수 있다 했습니다. 혼자 있어요 지금. 손님 오고 하면 제가 다 응대해야 돼요. 이해하시고요. 끝날 땐 끝난다고 이야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 기다려 주십시오. 2007년도에 급등했어요. 주기가 10년 정도 온다는 방송에서도 이야기 많이 했죠. 2007년도에 그렇게 잘 가더니 2008년도 여기가 깨지니까 반등 나오다 깨지면 어떻게 된다? 박살. 그냥 박살 아니고 개박살. 끝장납니다. 자, 2007년도 17년도 잘 올라갔어요. 맞죠? 자, 반등시 빠지다가 반등시도 나왔어요. 똑같아요. 빠지다가 반등시도 나왔죠. 여기 못 지킨다 개박살. 끝장나요. 끝장나. 아시겠습니까? 위험관리 반드시 하면서 가야 됩니다. 저는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2007년도에 제대로 시작했어요. 선물 하한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엄청난 폭락장 두 번 이상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위험관리 내지는 그런 걸 이야기하면 좀 잘 받아들이신 분들은 오늘 우리 채팅방에 있는 인원들 다 던졌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럼 주가하락 안 맞지 않습니까? 밖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 있습니까? 이야기 안 해요. 잘 자기가 가진 종목 손절해라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 자기한테 그게 부메랑 아닙니까? 이야기했다가 손절하게 하면 부메랑이잖아요. 그거 무릅쓰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20% 30% 안 두들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신라젠 꼭대기에 샀으면 하루 만에 한 20% 가까이 15% 이상 그냥 빠지는 겁니다. 전일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전일 고점에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전일 고점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5%예요. 어저께 5% 오늘 14% 20% 빠졌어. 하루 만에. 야, 제가 꼭대기에서 나는 못 산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사야지. 저는 못 사요. 그럽니다. 그죠? 물론 저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돼서 그렇죠. 저는 이거보다 몇십 배 빠른 것도 하니까. 그죠? 잘난 척도 아니고 여러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시그널 놓으면 좀 던질 줄 알아라.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 셀트리나 헬스케어 이런 거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안 던진 사람도 있죠?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 있죠? 반성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 안 던진 사람 있고 물타기 했다 했죠 어저께. 안 돼요. 안 돼. 밑으로 한 번 더 쳐지면 끝장나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점 겨우 살리지도 못했네.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져서 꼬랑지 한번 안 달았어요. 쭉 밀렸습니다. 밑으로 한 번 더 쿵 하고 깨지면 5% 7% 막 빠집니다. 아찔합니다. 아찔해. 10만원 여기 꼭대기에서 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8만원까지 가면 20% 빠지는 겁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5천만원 넣었다 칩시다. 얼마 날아가는 겁니까? 1000만원 날아가는 겁니다. 100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셀트리온 같은 것도 위험 관리하자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안 깨졌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사서 먹었어요. 분명히. 먹고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 관리하잔다고 다음날 안 빠지는데요? 끼어 맞추기에 1인자네요. 개뽕이다. 네, 오늘 좀 심함을 합니다. 들고 있냐, 용순아? 계속 들고 있으라잉. 당신들한테 다 도움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듣는 사람 아닙니다. 저한테 딴지 거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일만하면 받아들이면 될텐데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수익이 나도 끝까지 나는 게 아니라고요. 수익 날 때 잘 챙기지 않으면 거의 본전금 근처에 다 왔어요. 벌써 여기서 잘 먹어가지고 10몇% 먹어가지고 50만 100만 간다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플러스 날 줄 알아요? 빠지는 건 빠지는 거예요. 왜 매도 시그널 무시하냐 말이죠.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좀 흥분했죠.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박살났어요. 근데 우린 살아남았어요.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자, 이거는 어디 갔노? 호텔 신라는 10만 5천에서 끊어냈어요. 한번 먹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대건설 먹었죠? 여기서 다 끊었어요. 그 이전에 끊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 끊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명도 없습니다. GS건설 실컷 먹었어요. 어디에 들어갔느냐? 여기도 갔어, 여기. 그죠? 먹을 만큼 먹고 여기부터 끊기 시작해. 여기부터 끊었던가 여기부터 끊었던가 하여튼 여기부터 서서 끊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부터 끊었네요. 여기부터 끊고 다 던지고 밑으로 더 빠졌어요. 먹는 거 안 토해내요. 단기 고점에서 다 던져냈어요. 시장이 그리 나쁜데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죠? 여기서 샀으니까 플러스이지.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한 명도 없어요. GS건설, 현대건설. 희한하게 건설주를 잘 뽑았네 또. 그만큼 순환매, 어디로 순환매가 들어온지 잘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손절도 넣을 수 있죠. 짧게 3% 던지고 먹는 거는 6, 7% 이상씩 다 먹어주고. 그죠? 그럼 포트폴리오 양호 아닙니까? 현대차도 플러스권이고 셀트리온 적당히 던졌으면 문제없고. 이렇게 위험관리도 하고 자 수익을 안 뱉어내야 되는데 끝까지 들고 가면 다 토해내요. 여러분들 중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큰일 났어요. 이게 큰 운봉이지 않습니까? 21선을 간들랑간들랑하게 하고 있는데 밑으로 북 개발에서 만약에 빠지거나 하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나게 이렇게 패대기 치놓고 내일 북 들어올린다고요?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970억, 1200억씩 던지고 여기도 코스피도 2400억 던지고 800억 던졌는데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던지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냥. 근데 왜 패대기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른 나라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해외선물도 그렇게 안 나쁜데 오늘 중국 이상한가? 잠깐 볼게요. 중국 이번 주 쉰다 그랬어요. 그죠? 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가의 흐름에 그냥 순응하면 되는 겁니다. 와 빠지는 모양이네. 던져버려요.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뭐 시그널 아닙니까? 여기 저점도 깨는데 무조건 던져야 돼. 여기. 그죠? 여기도 여기 깨지는 순간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럼 밑에 이걸 안 두들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가만 들고 버틴 사람 다 두들맞았어요. 몇 프로? 신라젠 가진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14% 두들맞았어요. 14% 바이오주 잘 간다고 좋다고 들고 있다가 박살났어요. 박살. 꼭대기 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던질 때 됐다고 다 던지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핫주 들었지 않습니까? 챙기라고. 먹은 거 챙기라고. 여기서 다 던져 그랬습니다. 다 던져. 안 두들맞잖아. 미국, 중국 군사 대립? 와. 잠깐만요. 어디서요? 미중 군사 대립? 미중 군사 대립, 군사 긴장으로 번진 미중 갈등 10분 전
남중국해 미국과 중국 구축함 40m 접근?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간 사실을 알려지며 외국인 셀코리아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 야,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아니, 항공모함이 40m가 더 코앞 아닙니까? 구축함. 야, 중국이 꼬랑지 내릴 것 같아요? 꼬랑지 안 내려요.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갖다 댑니다. 들이댑니다. 쉽게 말하면 치킨 게임 아닙니까? 중국이 꼬랑지 내리면서 아유 미안하다 안 까부게 하면서 뒤로 밀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밀리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저도. 그 이유군요. 또 한 번의 차이나 쇼크네요. 그죠? 차이나 단독만의 쇼크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게 쉽게 풀릴 문제도 아닌데. 문제예요. 자, 그건 그거고. 진 낭만게이밍 양님 오실 거예요 말 거예요? 지금 남겨주세요. 아, 그런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저 뭐 이야기 나왔길래 저도 바로 네이버 쳐봤어요. 지금 그 이유 말고는 이유가 없죠. 뭐 자가다가 가만 온다. 오케이. 자, 얼굴 보겠네. 아, 지금 닥터캔 주식 한 주도 안 들고 있어요. 우리 팀원들은 플러스 내면서 잘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기분 안 좋아요. 왠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것 같으니까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저하고 동떨어진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파요. 솔직히 괴로워할 거 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대응 잘 못했다면 3일날 쉬고 4일날 대응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공부가 안 되어 있다. 왜 던져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뭐 때문에 던져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던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공부하십시오. 닥터K가 올려놓을 테니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부터 핵심 엑기스만 폴더로 올려놨는데 그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해보십시오. 오늘 셀트린 삼행제까지 지금 다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닥터K 검색하시고요. 그냥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누르십시오. 닥터K 지금 퍼펙트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갑니까? 깨지는 건 찔끔 깨지고 다른 포트폴리오 전부 플러스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우량주로 10% 20% 먹을 수 있다는 거 다 보여드렸고 7% 8%는 그냥 먹습니다. 왜? 지지저항을 잘 잡아내니까. 시장 판단이 괜찮으니까. 오늘 다 던지라 그랬어요. 주가락 안 맞았고 먹은 거 안 토해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돌려보시고 그 방송이 전부 다 생방송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보시고 맞다 도움 될 만하다 하시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닥터K가 방송을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 줄 아십니까? 4시간에서 6시간 해요. 무료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니 눈 딱. 제가 눈물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돈벌이 생각 없습니다. 하루에 5천원 벌어요. 광고. 하루에 5천원 번다고요. 광고. 아시겠습니까? 6시간씩 방송하는데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나게 해주시고요. 그래야 유튜브가 객에서 안 날아간 거 빼고 다 알림 갑니다. 실시간 방송할 때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SNS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날렸던 분들 또 날리세요. 패친들 안 친한 사람들 안 봤을 수도 있잖아. 한 번 더 날려주세요. 좋아요. 방송 괜찮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은 표시하는 거라 했습니다. 싫어요가 더 많고 하면 방송하기 싫어요. 아, 라임이 또 맞네. 자,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가능합니다. 자, 광고 아까 5천원 번 됐습니다. 스킵하시면 저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광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죠. 오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는 결방입니다. 왜? 우리 팀원들 오프라인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